안녕하세요. 게임놀이터입니다. 제 오픈 베타 때부터 플레이를 즐겼던 추억의 게임, 아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20주년 기념제 소식입니다. 10월 24일 스타트업합니다. 블레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인기 장수 MMORPG 게임이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내부 전쟁 확장팩의 첫 번째 11.0.5 콘텐츠 업데이트 10월 24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또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공식 20주년인 11월 23일이 곧 다가오는데요. 20년에 걸친 모험의 역사를 기념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20주년 기념제 무척 기대됩니다. 자, 이 시간이 동굴 기념제 이벤트를 통해서 다나리스를 찾아가 비밀에 쌓인 동굴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여러가지 게임 속 활동에 참여해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답니다. 클래식 시대 던전인 검은 바위 나락. 검은 바위 나락함이 굉장히 유명했죠. 공대라는 개념이 생성되었고요. 많은 추억을 만든 던전입니다. 대형 던전이죠. 자, 검은 바위 나락이 8명의 우두머리가 나오는 10에서 15인 공격대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대 찾기 일반 영웅 난이도로 쾌적하게 여러분이 선택에 따라서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지널 던전으로의 시간여행 이벤트도 펼쳐지는데요. 죽음의 패가 오리지널 클래식 버전이고요. 혈투의 전장 동쪽 그리고 서쪽 지구 또 스트라솔 산자 언데드 던전이 포함되고요. 던전 찾기로 여러분의 대기를 등록해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의 추억이 던전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참신하고요. 기대됩니다. 기념제가 끝난 후에도 시간여행 로테이션에 정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전 기념일 공격대 우두머리 외에도 신규 야외 우두머리 분노의 샤 판다라의 안개에 등장했죠. 그리고 바위 감시자 아카본, 이것은 리치왕의 분노에 있었죠. 자, 업데이트된 보상과 함께 여러분이 다시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보상이 무척 기대되고요. 신규 탈것 그리고 애완동물 오리지널 형상 변환 세트가 다시 돌아오고요. 예전 스킨 있잖아요. 멋진 추억의 스킨을 입혀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참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재화 바로 청동 기념제 징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2티어 방어구 세트도 징표로 모아서 여러분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전 직업을 위한 방어구 세트도 있고요. 오리지널 2티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의 경우에도 새롭게 제작된다고 합니다. 자, 직업 밸런스 업데이트 그리고 새로운 퀘스트 도적 마법사 사제를 포함 디렉티르 종족 새로운 전투 직업 6종을 만날 수 있고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20주년 기념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생각을 전해드리자면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도적으로 많이 했었고요. 정말 추억이 많아요. 지금도 하고 싶지만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 게임을 잡으면은 정말 시간을 많이 뺏겨서 사생활이 없어질 정도로 좀 걱정되는 게임이기도 했고요. 20년이 된 게임이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추억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게임 녹화됐습니다.